무능함의 상징 아못? 잘 생각해보면 지가 조용히만 있으면 다들 그거 잘 모르고 다녔을 텐데. 하, 이거 참 괜히 지가 어디 지 주인의 계획을 다 말해버렸으니 뭐. 그러니 여러분들 입 조심은 하란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보여도 함성이 엄청 크겠지. 아군의 참, 칼라 공학의 결정체이자 대함선 3대 중 유일하게 남은 함선입니다. 대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종속시키기 위해 건조되었지요. 암실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는 용단을 내리고 이 함선의 병력으로 쓰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다 빨려 이란 이 우주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돼 있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탑승해 있는 겁니다. 멋있다.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거 참 그렇군요. 고랄로 간다. 우린 또 한 번 아이어를 잃었다.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샤크라스의 내라지만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아몬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샤크라스랑 코랄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먼저 갈까요? 그 어디 잠깐만요. 인구수가 9,400만이라. 어디 코랄은 60억. 어이 세상. 아 이게 자치령 수도의 인간의 현 명수네요. 행성이 거주하는. 놀라워라. 65명이다. 여기는 사령관 제임스 레인.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참 바쁜 모양이라.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아몬은 온 세상에 손을 뻗친 셈. 격벽을 보강해!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 방어기진 하늘방패를 장악했어. 아, 지연 말이다. 그것이 기장실을 파괴한 것 같아.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 그라드 끝이야. 우리가 맞겠다, 사령. 그럴 만도 하겠네.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적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생각해보니까 레이너는 아르타니스랑 만나신 거라. 병력을 정표에 투입하기 전에 전쟁 의회 안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락스, 칼라의 빛을 통하지 않고도 그대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진다. 아둔의 창이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겁니다, 신관이시여. 칼라가 없으니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그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그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차원 장인들의 의견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나 역시 우주의 진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듯한 단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형제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암흑기사단은 지금껏 이런 상태를 견뎌왔군요.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락스, 비록 우리가 칼라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하나 되어 일어설 것이다. 우린 견뎌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때였어요. 우리 신가님께서 전 외롭다고 상담을 구했는데 정작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하시네요. 운명이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 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이야.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 큰 설계를 보지. 그 그림이.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트론,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중추석이 우리를 젤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제라트론 어디 있지?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진짜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크다.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툴의 그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자꾸 나왔잖아요. 자꾸. 어디가나 등장하시는 아주 귀하신 몸이라고요. 깨 같은 출연도 많이 있고. 멋있죠? 계승자, 정지장에서 나온 건가? 그녀에겐 아직 신경삭이 있습니다. 칼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 저는 로하나, 벨라리의 대계승자이자 그대의 전쟁의회 고문입니다. 그대가 이곳을 지휘하는 집행관이로군요. 그대는 어둠의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군. 어떻게? 저의 생각 하나하나에 어둠이 머무르는 게 느껴지지만 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계승자들은 칼라의 물결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 이 사악한을 물리치고 그대를 더 잘 숨길 것입니다. 전 다른 계승자들처럼 정지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프로토스의 기억과 성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대의 전술적 결정을 과거 집행관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함실에서 그대는 모든 경력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 달람의 신과 아르타니스다.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있다. 그대의 기억은 분명히 쓸모가 있다로 하나. 하지만 명심해라. 그대가 타락하는 순간 지체 없이 그대를 처벌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엄연히 보면 아르타니스보다 훨씬 높은 상관인데 일단 반말하는 것 자체가 안 좋고. 신관이시여,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시지요. 주적자가 갑자기 보이네요. 그리고 어디 뿔뿔이 어디론가 가버린다. 구성 패널에서는 우리가 접한 프로토스 이제 두 진영 중 하나를 골라 다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영 지점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멋있었죠. 그림자 파수대가 기다리노라. 우린 나의 겁이다. 나 여기 없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나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낫죠? 대계승자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 함선에서 대계승자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관이시여. 자매들과 저는 특별합니다. 태어난 후 줄곧 칼라의 면모를 모두 익히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진짜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의 무한한 분광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지장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 자매들이 다른 대함선에 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모두 칼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오가 저구의 침공을 받았던 그때 전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을 그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군, 로하나. 그걸 견디는 게 제 운명입니다. 이 함선을 만들어낸 선각자들이 예견했던 운명이죠. 전 그 지혜를 믿습니다, 신관이시여. 반드시 제 소명을 다할 겁니다. 그대와 마찬가지로요. 그거 참 씁쓸하네요. 하늘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장비를 정지 합... 어? 아, 안 되잖아. 아, 안 돼. 아, 멈출 수가 없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참... 업적이 왜 저래? 아, 이거 좋지가 않네요. 자, 어찌됐든 해봅시다. 4분 이상이라... 생각해보니까 선각자들은 예언을 해서 자신의 자매를 한 명씩 거대 함선에 두었다고 한 것까진 맞는데 아쉽게도 선각자들이 두 자매를 잇는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한 건지 아니면 만일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씩 두어서 위험성을 대비한 건지. 이거 안 좋은데. 하늘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평형 유지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놓았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하죠. 시간을 벌 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영상은 끝났다. 비트파이 회사다. 중앙 평형 유지장치 근처입니다.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니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대사하다. 피와 반려물로 우린 다시 태어나리라. 메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 카락스, 아드웨창의 무기체계를 가동하라. 어? 그 장면이 나온다. 폭격 시스템 가동. 궤도 폭격을 준비합니다. 그렇긴 하죠. 저거 보고 정말 심쿵했었는데. 역시 프로토스의 기술력은 인내준다. 궤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관의 시여.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을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수정탑으로 보급품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사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전자기 무기가 감지됩니다. 무기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가능하면 무기를 파괴해야 합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하면 향후 아둔의 창의 동력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EMP 교란기.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 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솔직히 뭐라고 할까, 그 뭐죠? 이미 어디 이 수정탑을 이용해서 차원 이동한 것 자체부터 이미 안배가 있었지 않았나? 나는 원하는 말. 도움이 안 되죠, 지구의 아니는 모습. 그래서 아, 이거 전 정치동 드립 같으니까 함부로 못 치겠다. 메비우스 특전대, 우리 연결체 지점을 공격하려 한다. 방어병력을 준비해라. 데인저러스. 기지를 멋지게 청소했고, 나르타니스. 백공대, 이 지역을 확보하자.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오해. 평행 유지군이 업적이 있으니까. 그런가? 실사.
잘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 버렸으면 그러면 설마 아크즈러스는 이것을 알고 자기가 다크 히어로스의 면을 돋보인 거군요. 세상에 아크즈러스 이 자식. 그걸 알고도 지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너 조조석이었어. 아가 아닌 리가 없잖아요. 좋았어. 처리해야 할 메비우스 특전대 기지가 하나 주어렀군. 여기 뒷정리는 내 부하들에게 맡기라고 아르타니스. 저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거나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